세 번째 버튼인 스캔 버튼입니다. 스캔 버튼의 비헤이비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락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캔 버튼이 클릭됐을 때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이번에 클릭되는 것은 스캔 버튼이고, 스캔 버튼이 클릭됐을 때는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딜리트 치워버리고, 스캔 여기 있죠. 바코드 스캔에서 두 스캔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두는 거죠. 스캔 버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바코드 스캐너가 동작해서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두 스캔, 스캔을 해라 이 말이죠. 미래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캔이 끝나고 나면은 애프터 스캔이 자동으로 이게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스캔 D입니다. 애프터 스캔. 그리고 스캔 결과로서 리졸트 변수를 채우게 됩니다. 스캔의 결과입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숫자가 나타나요. ISBN. 그러니까 책에 할당된 책의 어떤 고유한 번호죠. 모든 책은 각기 고유한 자신만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ISBN 번호죠. 그죠? 그래서 스캔이 끝나고 나면 일단 먼저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부터 설정을 합니다.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리졸트 이것으로 설정하는 거죠. 스캔한 결과가 리졸트 라벨, 그죠? 리졸트 라벨에 표시가 될 겁니다. 디자이너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스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아마존의 웹서버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마존의 웹서버는 앞에 ISBN이라는 단어가 어디가 같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캔할 때는 숫자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시 결합시켜줘야 되니까 여전히 또 조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을 가져와서 이 녀석과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요거죠. ISBN. 요것을 합쳐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ISBN하고 리졸트하고 두 개가 된 것이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또한 동시에 거기다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창이죠. 검색창인 검색창 이름이 설치 텍스트 박스인데, 설치 텍스트 박스가 이게 명칭이 설치 텍스트 박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워버리고 설치 텍스트 박스의 set 가져오면 되겠죠. 설치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를 여기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그냥 리졸트 요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똑같습니다. 타이니 웹DB를 불러서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아마존 웹서버에다 보내는 거죠. 보내줍니다. 보낼 때는 이제 ISBN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서치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같이 섞어서 합쳐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서치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여기 리졸트 텍스트 박스 있죠. 자, 리졸트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보내서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더 훨씬 더 감명하죠. 그죠? 위에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를 이걸로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바로 타이니 웹DB를 통해서 아마존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어떤 응답이 날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이 값 밸류 이 블럭이 수행하게 됩니다.